육군 34단이 우리 군의 주력인 K1A1 전차 실사격 훈련에 한창입니다. 적 진지를 동시에 타격하는 소대 집중사격과 움직이는 표적을 주행하며 사격하는 기동사격 등 다양한 전차포 사격수를 선보였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육군 30기교와 보병사단의 전차포 사격 훈련 현장입니다. 우리 군의 주력인 K1A1 전차가 굉음을 울리며 산악을 질주합니다. 사선에 진입한 전차가 잠시 숨을 고르고 포구를 좌측으로 향한 채 서서히 기동을 시작합니다. 공격 명령이 떨어지고 120mm 전차포가 불을 뿜습니다. 1km 밖의 표적에 정확히 명중합니다. 이어진 소대 집중사격. 석 대의 전차에서 동시에 발사된 포탄이 각각의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이번 훈련에선 고정된 표적뿐 아니라 움직이는 표적을 전차도 함께 기동하며 명중시키는 고난도의 사격수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소부대 전투 능력 향상 및 실전적인 사격 능력 배양에 있습니다. 수도권 방위의 핵심 전력인 육군 34단 장병들은 이번 훈련에서 장비 운용 능력과 함께 신속한 실전 대응 능력을 숙달했습니다. 이분을 통해 언제든 적을 초탄에 명중시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이번 훈련엔 K1A1 전차 32대를 비롯한 50여 대의 장비가 동원됐으며 24일까지 계속됩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